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잠언 다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전도서. 전도서에는 인생의 모든 결론을 내어줍니다. 결국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런 결론을 내주는 책이 곧 성경 말씀이 전도서인데,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그래.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은 사람들 간에 사람 보기에는 조금 나은 인생, 괜찮은 인생, 좀 뛰어난 사람, 좀 더 경건한 사람, 그런 사람들 간에 상대적으로는 좀 더 낫고 또 우롭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그 누구도 인생은 어렵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많은 말을 내고 많은 변론을 하고 또 많은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결국 모든 정답,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자기 아버지 선대 선친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일생을 거쳐서 준비해 놓은 그 여러 가지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집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성전을 낙성식을 할 때 솔로몬 왕이 단상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죄를 범죄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은 없사오니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이 범죄에서 행여 먼 곳까지 잡혀갔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 애연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솔로몬이 수백 년 전 했던 그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갖 우상과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십일조를 떼어먹고 도적질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다 범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70년 만에 그곳에서 그 솔로몬 조상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대로 그곳에서 70년 만에 다시 본 땅 본 곳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특히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당신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가 만대를 명정하신 그 일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보면서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성경처럼 좋은 거울이 사실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좋은 거울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그런 맑게 닦여진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 거울은 자신의 겉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화장이 잘 됐는가, 눈썹이 잘 그려졌는가, 입술이 잘 칠해졌는가 겉모습만 볼 수 있지만 성경이라는 거울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속사람까지 속사람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서 밝히 투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 어떤 참 모든 사람들의 이름에서 다 회자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얼마나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도덕적이며 가장 성결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분별력 있고 그런 사람으로서의 행세를 해온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쪽 진영의 사람들은 거의가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막상 그것을 드러내놓고 보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비리, 부정함, 꼭 어떤 세상 법에 그것이 조축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도덕적인 어떤 상념에 비춰보면은 도저히 사람들이 일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용납하기가 어려운, 이해가 되지 않은 웬만한 서민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일구어 가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이 비난을 받겠어요? 제가 전번에도 한번 어떤 글에서도 밝혔지만은 소위 보수 우익이라는 그런 진영에서도 그런 드러내놓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특히 지도층에. 그리고 좀 돈 좀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보면 거의 아마 그런 부류일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요즘 사람들이 입에서 해줘야 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비난을 받느냐.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 양 그렇게 말과 행실을 해왔었기 때문에 비난을 더욱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가만히 그냥 자기 그냥 그런 탐욕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드러나도 그렇게 큰 비난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습이 다 자기도 그렇게 살고 또 아 뭐 나도 사람이고 자기도 사람이니 그를 자기 어떤 인간의 본성에 충실해서 탐욕에 충실해서 그렇게 살았을 뿐이구나. 뭐 그렇게 서로 간에 그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서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굉장한 성직자처럼 살아왔던 인물이 그런 어떤 자신의 가족들과 자녀들의 어떤 그런 비리가 드러나니까 더욱더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되어지는 일은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이 남을 비난하면 얼마나 비난하는 것은 뭐 세금을 거기다가 내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난하는 건 물론 쉽습니다. 비난 말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좋은 교훈으로 삼는 것이죠.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행해라도 나도 지금껏 꼭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온 건 아니지만 그의 10분의 1 정도의 어떤 모습이 내게는 있지 않았는가. 분명히 사람들이 자신들을 돌아보면 그 규모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또 방법이 다르다는 것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딱 비춰보면 자유로울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숙연해지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는 큰 소리 칠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생이 고꾸라지고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고기가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능력 많으신 그 신성을 가지신 신이신 예수님의 그 실체 본체를 이제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심정이 오늘 이 시대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싫어서 떠나라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은 예수님 앞에 너무 보잘것이 없는 버러지 짐승만도 못한 만물의 찢기만도 못한 죄인이었는데 자신이 그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이때껏 깨달지를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본체 앞에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자신은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존재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이 만물이 찍기 미물 용도밖에 안 되는 그런 죄인이었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서 예수님이 싫어서 떠나라는 게 아니요. 자신은 너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께 떠나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주여 저를 떠나소서. 도저히 저는 주님 앞에서 존재할 만한 이 가치조차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런 심정을 가졌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지를 않았을 겁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그 입에 많이 해당되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나는 모르겠어요. 밝혀진 건 뭐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설령 교인이었다. 교인이라는 소문이 만약에 돈다면 오늘날 교회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공격하는 건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다행히 어쩌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생명이었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모든 그자의 언행을 살펴볼 때. 그게 교회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니까요. 교회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없어야 되니까.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그렇게까지 경청동지할 만큼 그 간격의 하늘과 땅의 그런 차이를 낼 정도의 그렇게 앞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안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이다.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의해 주시는 이 말씀에 누가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가할 생명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에 범죄치 아니하는 인생이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족한 인생들이요. 그래서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자신이 깨달았을 때 또 100%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자신의 상태를 진단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한 회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상태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제대로 된 회개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죄가 한 100가지 정도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이 깨달은 죄는 인식하는 죄는 한 두세 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게 온전한 회개가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봐서 말씀보다 좋은 거울이 없으니까요. 말씀은 정말 숨겨진 죄까지 다 드러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숨은 죄까지 다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세상 무슨 책, 좋은 책, 뭐 베스트셀러 이런 책들이 많을지라도 성경만큼 좋은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책보다도 성경 많이 읽으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네. 성경만 제대로 읽고 성경 말씀만 바로 실천하면 사실은 다른 책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인생이 그만큼 안 돼서 다른 책의 도움을 받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것뿐이지 정말 성경 말씀밖에는 최고의 책이 없잖아요. 성경만이 정답입니다. 성경만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없는 생명은 생명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는 세상에 아주 없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정말 숙여내줘야 된다. 의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왜 세상에 이렇게 의인인 척 하는 인간들이 많은지. 그리고 의인인 척 했다가 그게 이제 치부가 드러나고 그런 어떤 어두운 면이 드러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합니까만은 요즘 사람들의 그 나타나에 보이는 이런 모습이나 성향은 수치를 모르는 인생. 스마나 선지자가 강력하게 읊으며 외쳤던 말씀대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웬만큼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상식의 눈에서 볼 때 적은 도저히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작 자신은 그게 심각한 잘못인지 죄인지 심각한 도덕적인 탈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 최소한의 인간이라는 그 이런 탈을 썼다면 수치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최소한 수치. 짐승들도 있잖아요. 수치 압니다. 고양이들이 남의 짐승, 남의 저기 생선 훔쳐먹다가 사람이 보고 주인이 보잖아요. 그럼 수치를 압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 그런데 인생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수치를 모른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금숭, 짐승보다 더 타락했기 때문에. 짐승은 그래도 수치를 아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수치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만큼 본질적으로 타락이 되었는가. 이걸 이 타락의 본질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 타락의 본질을 아는 데서부터 인간 향상이 출발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43편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편 143편. 시편 143편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이름만 들어도 그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가. 그분의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었다는 우리가 성경을 역사서 읽으면 잘 알 수 있잖아요. 너무나 큰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존귀한 자의 이름 중에 최고의 존귀한 자의 이름을 부여하셨던 거예요. 왜?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잘못했을 때 깨끗이 하나님 앞에 자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어떤 인간들처럼 그렇게 많은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뻔뻔하게 철면피를 쓰고 수치를 모르는 그런 뻔뻔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윗은 자신의 심상을 눈물로 적시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에 대해서 결코 그 어떤 불만이나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죄의 죄값으로 인한 재앙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자, 그러면 1절에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1절만 읽으면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금방 이 기도의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자신이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얼마나 이렇게 간절히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읽고 있습니다. 문장을 읽고 있지만은 정작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까?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생명들은 느낄 수 있죠. 우리도 웬만큼은 느껴질 때도 있고.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솔로몬도 그랬거니와 자신 이 다윗도 역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어떤 죄와 허물이 있을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제가 결코 무엇을 잘했다 할 수 있으리까. 아무것도 없는 그저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와 허물 있고 모든 게 다 잘나고 잘난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뭘 어떤 게 어떻게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으며 어떤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으며, 그거는 뭐 조건이 성립이 되지도 않는 거죠. 인생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엎드려서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부족한 인생이고 허물만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함을 내어놓고 내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뿐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인생들이. 자기 부족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해답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인생, 허물이 많은 인생, 죄 많은 인생,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냐면 진짜 어디 근무에 집어 던져져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은 인생이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은혜와 긍휼이 힘입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런 은혜를 깨달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명들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려고 한 겁니까? 자기의 부족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상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따내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부족을 깨닫는 사람은 엎드립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채워줘야 되냐. 그래도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뭔가 자기가 부족함이 있으면 누군가에서 채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부족한 상태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인체의 한 부분이 병이 들고 힘이 없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특별히 우리 인생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을 깨닫는 사람만이, 자기의 허물을 깨닫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약한 인생임을 깨달은 인생이,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제발 인생이 솔로몬이나 이 다윗처럼 부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서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보통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볼 때도 전 분명히 잘못했다고 보고 크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에서 모두가 이제 손가락질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불을 보듯이 뻔한 그 죄와 허물과 부족이 나타나는데도 이제 같은 어떤 불이다 보니까 그걸 또 이렇게 뭐 너희 쪽에는 그런 사람이냐, 지금 이런 양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 역시도 의로운 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말씀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의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그래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생명들만이 다윗처럼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도 또 제가 자주 요 올해만 들어서도 이 미가 7장 말씀을 얼마나 자주 언급하며 말씀을 전했습니까?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해 주셨어요. 인생들의 모습을. 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겉으로는 아주 자신이 깨끗한 척, 정직한 척 하는 사람일수록 더 가시 같고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이번에 좋은 예가 되는 그런 인물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부각된 겁니다. 아주 좋은 모델이 된 겁니다. 가장 선한 자인 척, 가장 정직한 자인 척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 자가. 그런데 열어놓고 보니까 정말 가시 울타리보다 더하고 가시 같고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인생이 그런 줄 압니까? 그건 인생이 자기의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성, 자기가 스스로 인지할 수 없지만 자기 영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하나님을 이성적으로는 부인한다 할지라도 자기 영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인지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이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는 정직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예심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요. 거짓된, 하나님 보실 때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 보일 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인간들에게는. 물론 그렇게,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굳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굳이 사람들 앞에 자신이 내가 그렇게 정직하다, 내가 그렇게 진실하다, 굳이 설명하고 막 강조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자신의 이 안의 삶이, 속의 삶이 그와 같으니까 사람들에게서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에도 자신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굳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직하다, 진실하다 이렇게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 앞에 굳이 자신이 정직한 양, 진실한 양, 정의인 양 그렇게 부각하려고 하고 강조합니까? 자신이 사실은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 좌익 세력들이 그래요. 보면은 좌파라고 하는 자들의 거의가 보면은 물론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자기의 속 감춰진 삶이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굳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 그렇게 애쓸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굳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정직하려고 어필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 자체가 그냥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보시게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면은. 그래서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사람들에게서 그 입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 그 말과 글로는 얼마나 그렇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인 양, 정의로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게 진리거든요. 굳이 그렇게 말과 무엇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에서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에서는 그런 삶을 살지를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기 좋은, 하기 쉬운 말이나 글로서 그렇게 쉽게 자신을 어떻게 잘못된 것을 가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그런 것의 어떤 내면이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말강식, 그래서 항상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행할 만큼만 말을 하라 이겁니다. 자신이 행할 만큼만, 자신이 행할 만큼의 글만 쓰라 이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들에게, 교회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분량 밖에 말 좀 하지 말고, 분량 밖에 말 좀 하지 말고, 분량 밖에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규모 없이 뭔가 일만 벌려놓고 하지 말고, 그게 지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말씀할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문화의 비유를 들으실 때, 달란트의 비유를 들으실 때,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마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자기가 행할 만큼 자기 인격대로 자기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시는 만큼 정도의 말만 하고 또 글만 쓰고 그렇게 나타내면 그게 정직한 삶이에요. 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더더욱이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엄청난 부를 쌓아놓으면서 수십억의 현금을 통장에 놓고 있으면서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느냐,
가난한 사람, 또 약자를 변호하는 삶을 사느냐. 얼마나 가정스럽고 위선스러운 그런 삶입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럽니다. 아니 뭐 있다고 해서 누가 비난을 합니까? 그 어떤 부를 쌓아놓은 게 그게 정직하고 합법적인 자기가 정말 땀 흘려서 뭔가 읽어놓는다면 누가 그걸 비난을 합니까? 그렇지 않고 어떤 불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치부나 이런 것이 지탄을 받고 그런 것이지, 자기가 어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가지고 남 잘 시간에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떤 재물을 많이 쌓아줘 그걸 가지고 계속 쌓아놓고 있는 것은 축복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받은 만큼 그대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돌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의 삶이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제 저녁도 말씀을 들었지만 그 젊은 친구가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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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며 갔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붉은 공산 세력은 뭡니까? 하기 싫은 사람도 억지로 빼앗은 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사람, 자기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을 때 자기가 알지 못하고 쌓아놓은 것을 나눠주는 거지, 자기가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그만큼 상은 못 받는 거죠. 상 받으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은 받은 만큼 다시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뿐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우리 이제 다시 아주 이 본론적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느낌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도 이 죄인에 포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우리 항상 죄 가운데서 여느 사람들처럼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 상태만 머물러 있어야 되겠느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어떤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의로운 자의 삶입니다. 의로운 자의, 더 이상 죄에 머물려 있지 않는. 이걸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잘못 악용해 버리면 계속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죄를 범하는 인생이 되고 죄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죄가를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말씀에 죄가를 떠난 야곱에게 구속주가 시온에 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래 죄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고 우리는 온전치 못한 인생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우리 이 귀한 이 생명들, 존귀한 생명들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계속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적어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심을 얻었다. 내 어떤 힘과 능, 내 재능, 내 조상의 공덕으로 내가 깨끗함을 입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내가 깨끗함을 입었고 내가 하나님 보시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는데 나는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렇게 겉과 속에 아주 다른 저런 삶을, 표리부등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깨끗하게 된 생명이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자신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도전을 받고 아무리 세상이 죄의 풍랑이 높게 이 파도 칠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파도에 맞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세상이 뭐 누가 뭐 저렇게 뭐 큰 비리를 범하고 무슨 저는 부정한 짓을 범하고 어떤 부정 입학을 하고 순돈으로 모든 것을 처음에서 처음으로 끝까지 이런 모습이 보여질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 깨끗하다고 우리가 칭함을 얻었으니까 의롭다함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든지 그럼으로써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우리가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선악과의 지리는 범죄한 타락한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으니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어두운 가운데서 살던 사람들의 모습같이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우리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함을 입었으니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들의 그런 것을 교훈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돌아보고 깨닫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흰옷을 입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